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과학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과학교육연구자 박형용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별빛 눈동자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머나먼 별에서 출발한 광양자가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수천 광년 떨어진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오랜 여정, 그리고 광자가 전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우리 눈의 구조, 눈으로부터 전달된 신호를 바탕으로 뇌에서 아름다운 별빛이 인식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눈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 중 가장 정교한 감각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다양한 물질을 투과하고 반사된 우리 눈에 도달한 광자는 망막에 있는 간상세포나 원추세포와 같은 광수용체 세포에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간상세포들은 매우 약한 빛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신경과 연결되어 있고, 원추세포는 가시광선의 다양한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의 빛에 민감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서 뇌가 색을 구분할 수 있는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광자에 의해 우리 눈에 촉발된 일련의 전기화학적 신호는 시신경과 신경절이 이루는 시각 경로를 통해 뇌내의 뒤쪽 후두엽에 전달되고, 이곳에서 적색, 녹색, 청색으로 대표되는 색과 사물의 모양을 인지하는 시각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 영화를 통해 소중한 감각기관인 우리 눈에 대해 더 알아보고, 지구에서 이루어진 오랜 생명의 역사가 만들어낸 우리의 눈이 먼 우주에서 날아온 광자를 인식하고, 별빛과 식물의 꽃과 같은 아름다운 우주와 자연을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그리고 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과학원 물리학과의 황우섭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옆에 소중한 분들과 함께 계시죠. 그런 소중한 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시간이 빨리 흐르고, 반대로 재미없는 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것을 모두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시간의 상대성입니다. 물론 정확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아인슈타인이 시간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를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번 영화는 여러분께서 즐기고 계신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을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왔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그 시간을 거슬러 결국에는 우주 시작에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우주가, 또 우리 인류가 진화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주의 역사, 또는 요새 많이 쓰는 말로 빅히스토리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텐데요. 타임머신 같은 것을 타고 말이죠. 정확히 타임머신은 아니지만 우주를 상대로 시간 여행을 하는 것은 실제로 가능합니다. 이런 우주에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천체 만원경인데요. 거대한 만원경으로 우주 먼 곳을 볼수록 우리는 우주의 과거를 보게 됩니다. 즉, 시간을 거슬러 여행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빛의 속도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뒤쪽에 계신 분들한테서 나오는 빛이 앞쪽에 계신 분들한테서 나오는 빛보다 제 눈에 도달한 시간이 아주 약간 더 걸려서 현재 제 눈에는 더 뒤쪽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젊어 보입니다. 이런 만원경을 이용해서 얻어진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이 됩니다. 즉,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빅뱅이라는 것이 시작해서 별이 태어나고 은하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유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별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우주가 빅뱅의 시작에서 어떻게 별에서부터 공룡을 거쳐서 우리 인간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재미있는 시간 여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과학관 전시 업무를 총괄하는 이현배 사무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영화는 2009년 제작된 격렬한 우주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우주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오르며 평온함과 안정함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그와는 반대로 우주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과 자기장, 그리고 중력에 의한 강력한 힘은 서로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제목처럼 우주가 격렬하게 활동하는 공간, 파괴적인 공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지상의 거대 망원경과 우주 망원경을 통하여 얻은 다양한 관측 자료와 정보를 통하여 이렇게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는 우주를 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가까운 미래부터 먼 미래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돔 영상이라고는 특수한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를 보다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신성, 블랙홀, 그리고 혜성과 소행성은 궤도의 변화와 그들의 충돌을 통하여 엄청난 미래의 재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인 1908년 투스카 지역의 원인모를 화재가 바로 이런 소행성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장면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아마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격렬한 우주를 단 한 번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주의 사건과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이 영화를 통해 보다 의미 있을 것입니다.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이런 격렬한 사건들, 그런 사건들의 창조물이 바로 우주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액체 로켓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김대진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누리호 시험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는데요. 발사 현장에서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고 동료들과 함께 발사 성공의 기쁨을 함께 나누던 모습이 기억에 선합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는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을 하고 1969년 아폴로 11호는 인류 최초로 달에 도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올해 드디어 우리나라도 우리 힘으로 우주에 물자와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연구의 시작점에 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될 영상 비행의 모든 것은 인류가 날고자 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 했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비행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네 가지 힘, 양력, 중력, 추력, 항력이 어떤 것인지 알게 쉽게 설명해 줍니다. 풀돔 영상으로 보시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보고 들으셨던 것과 느낌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해 전에 미국 항공우주 박물관에서 봤던 라이트 형제를 여기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플라이어 1호를 띄우기 위해서 했던 그 수많은 노력들, 그 노력들을 우리가 이어서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좀 더 멋지고 안전하고 튼튼한 발사체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